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익산지회 박인호 악단장님을 비롯한 악단 여러분들, 여러분께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앞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참 좋은 계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비록 날은 좀 붓고 안 좋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이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, 그리고 이 공간에서 잠시 후 또 우리 초대 가수분들 많은 공연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 초대 가수분들과 함께하는 공연 도중에 느낄 수 있는 화려함, 멋짐, 즐거움, 여러분들 오늘 마음껏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엄청나게 많이 준비되어 있죠. 이 선물이 오늘 전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이 된 선물인데요. 선물이나 공연이나 모든 걸 다 포함을 해서 꼭 선물이 문제가 아니고 공연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행사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근에 사시는 지금 이 주변이 동산동 마동이죠? 이 인근에 사시는 동산동 마동 주민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기 위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오늘 서로 이 좋은 자리에서 좋은 행사를 통해서 만나고 또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 주민 여러분들끼리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장이 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맞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? 문화 예술의 경쟁력은 그 지역의 경쟁력으로 견주어집니다.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자리해주신 여러분들은 정말 문화예술을 사랑하시고 문화예술을 즐길 줄 아는 멋쟁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노래 손님부터 한번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. 여러분들이 박수 많이 쳐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막 환호성 외쳐주시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봐뒀다가 제 재량으로 선물 하나씩 막 드릴게요. 왜냐면 이게 날이 춥기 때문에 저도 이거 빨리 줘야 집에 갈 거 아닙니까? 내 돈으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이 키울 필요가 없어요. 막 드릴게요. 자, 내 인생 브라보라는 곡으로 여러분께 많은 관심 받고 있습니다. 정우선 씨 무대부터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.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? 자, 박수 한번 주세요.